아니다. 앞서 화면 잠깐 보니까 선수들 딱 끝나고 나서 야 진짜 짜릿하게 이겼다 막 이런 멘트 하면서 정말 좋아하는 모습. 이게 승부구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물론 패배했을 때 그 아쉬움도 진하게 남지만 네. 네, 그만큼 이겼을 때 그 뭔가 그 추억과 그 짜릿함은 네. 사실 뭔가 이제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건 또 선수들만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계속해서 8강 A그룹의 두 번째 대결입니다. 퍼스트 그리고 럼블러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퍼스트 1팀 오선균, 이타적 플레이 고병지 그리고 탁구 양대현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팀 진짜 저 인상 깊게 경기를 봤었는데 BT 선수가 데모닉 블레이드 사용하면서 정말 빠른 움직임으로 딜 넣고 그 다음에 타쿠 선수의 그 실피로 킬 가져가는 능력 이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솔로 플레이로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건슬링어다 보니까 네. 그런 솔로 딜 그리고 지금 데미지 감소 메타 자체에서 건슬링어가 주목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서 그걸 뚫고 넣었단 말이죠. 나머지 선수들이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솔로 플레이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타쿠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네, 상대가 타쿠 잡으려고 실피 타쿠 잡으려다가 예. 계속 말리는 플레이 본인의 생존력을 극대화시키면서 그리고 그걸 또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아이디 진짜 잘 지었어요. 정말 이타적인 플레이 굉장히 이 선수가 수비적인 또 그 워로드의 대명사이잖아요. 아군을 뭐 케어하면서 적재적소에 딜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플레이까지 정말 좋았는데 닉네임을 만약에 이기적 플레이로 지었으면은 팀 합이 안 맞거든요.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BT 선수도 그렇고 타쿠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라서 누구 하나는 좀 수비적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 합이 지난 16강에서는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상대는 럼블러입니다. 럼블러 일어나 턱걸이 해야지 한인수 선수, 차징 슈터 백순열, 겨울보리 정호중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비조 선수들이 얘기하는 우승후보 영순이 휘두르기 팀에게는 패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줬어요. 네, 그 경기에다가 일단은 이 길드의 힘일까요? 이 똘똘 뭉쳐서 정말 게임을 잘 풀어가는 모습. 카마인의 그 위력 길드의 그 위상이 느껴지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사실 퍼스트 팀이 지금 피지컬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전체 연령이 어리다 평균적으로 네. 그런 부분을 뚫고서 사실 되게 나이가 또 비슷한 연령대의 럼블러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주기 잘 맞는다고 할까요? 그런 오늘 가능성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상대 조합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래 들었던 거 창술, 스커, 거기에 뭐 서머너 홀라 이렇게 들었다가 워로드, 블레이드, 홀라 이렇게 조합을 완전히 바꾸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죠. 그렇죠. 또 그게 가능한 게 사실 겨울보리 선수가 뭐 블레이드, 스트라이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클래스를 지금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창술사까지 네.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팀 내에 조합을 좀 맞추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뭐 턱걸이 선수가 워로드나 서머너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사실 딜과 어느 정도 이제 탱킹력의 이제 서포팅 이런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메꿔주는 그런 선수죠. 네, 퍼스트 팀 같은 경우에는 데모닉의 워로드 그리고 건슬 이거는 퍼스트가 이미 16강에서 보여줬던 조합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럼블러가 이 조합을 당연히 예상하고 나왔을 건데 오늘 럼블러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궁금합니다. 자, 퍼스트 럼블러 역시 워로드 창술 홀라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일어나 턱걸이 해야지 선수가 지난번에 서머너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상대가 블레이드도 있고 건슬도 있다 보니까 서머너 플레이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럼블러는 아마 데모닉을 판단해서 미리 겨냥한 플레이가 아닌가 싶은 게 물 때는 창술이 물어주고 지킬 때 워로가드가 물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건슬링어까지 생각한 플레이이긴 한 것 같은데 네. 건슬링어가 안 나오고 스카우터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게 되면요. 일단은 예, 확실히 이제 이 턱걸이 선수가 이제 서머너를 주력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마찬가지로 타쿠 선수도 뭐 스카우터를 쓴다든지 그리고 뭐 예, 이 BT 선수도 블레이드 대신에 뭐 데모닉을 활용을 해주면서 최대한 원거리에서 좀 견제할 수 있는 예, 이런 이 뭔가 사거리가 긴 조합을 꺼내들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럼블러가 어떻게 보면은 상대의 조합이 예상이 가능했단 말이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합을 바꿔서 상대를 하게 될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럼블러는 분명히 상대 조합에 대한 생각을 건슬이든 스카우터든 어쨌든 서머너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를 물러들어오는 블레이드든 데모닉이든 이런 친구들 굉장히 암살자 캐릭터들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좀 더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워로드를 꺼내자 생각이었습니다. 약간은 그래서 건슬링어 생각하다가 스카우터에게 찔렸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창술사의 이 특권만 봐도 전용세에 10을 투자하면서 기술 강화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건 건슬링어가 들어왔을 때 늘어지면서 공격하겠다는 것도 생각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럼블러는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본인들이 들어가면서 상대를 딜하지 못하게 그냥 코너에 몰아놓고 일방적으로 때리는 싸움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생각보다 팔도 길기 때문에 일단은 겨울보리 선수의 각성기가 빠진 모습이고요. 이 선수가 들어갔다가 약간 좀 아프게 맞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변 환기 시키면서 들어갈 생각하겠죠. 자질 키워드 오 카스 타이밍 좋았네요. 레이드 미사일 딱 들어올 때 보고 반응했죠. 가로성을 아래쪽에서 뺐습니다. 어쨌든 스카우터는 그 드론 플레이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죠? 그렇죠. 원거리에서 일단은 뭐 대치전에서 굉장히 심리적 걸기도 좋고 각성이요. 지금 탁터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기의 기상기에 이스케이프까지 다 빠진 상태거든요. 네. 각성기 싸움은 이렇게 되면 어쨌든 럼블러가 아직까지는 자,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최대한 천천히 자 턱걸이 선수 타전 플레이와 겨울보리에 1대1이 있었고요. 데모닉은 잘 빠져야 되거든요. 다운 업죠. 지금 악마환데 이거 네. 스킬 못 쓰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 생존? 지금 쓴 거죠. 그래서 네. 아 이거 못 버티겠다. 본인 체력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예. 악마와 컨트롤도 하고 스킬 다 쓴 다음에 가더라도 그렇게 야 여기서 살았어요. 아 근데 딜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럼블러 입장에서도 뭐 악마와의 크게 당한 모습은 아니고요. 나머지 선수들이 체력이 조금 빠져있는 거 럼블러가 이걸 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피아스솔 그래도 나오자마자 지금 콤보 연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데모닉 입장에서 좋았죠. 아우 맹공 긁는 거를 거기에 그라인드 체인으로 땡겨가지고 끊겼죠. 네. 사실 데모닉이 굉장히 근거리 이 클래스들이 물기가 어렵고 네, 이동기도 많고 그리고 원거리에서 견제기가 있고 또 둔화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죠. 에너지 버스터 네. 타쿠가 앞서서 레이드 미사일까지 쓰면서 하나 끊어주는 모습도 좋았고요. 네, 일단 차징 슈터 선수도 이게 질주배기를 지금 사용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붙어야 돼요. 네, 럼블러 팀은 붙어서 거리를 좁힌 상태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스카우터가 물리게 되면 약간 또 여기에서 이스케이프 없을 때는 힘들긴 하거든요. 이게 또 기동 타격에 이제 이 경직 면역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할 수 있죠. 그렇죠. 둘 다 심판의 창으로 일단 하이퍼싱크를 좀 파괴한 모습이었고요. 예. 럼블러가 이번 아래쪽에서 잘 무는 모습도 나왔었고요. 신성만 빠져서 일단 홀리나이트 입장에서는 딜기는 하나 빠진 상태예요. 네, 확실히 퍼스트 입장에서도 타쿠가 특히 딜을 넣는 것들이 그렇게까지 아직은 아프게 들어가고 있진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제 이 데모닉보다는 스카우터에게 어느 정도 어그로가 끌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자, 그런 부분들을 좀 타쿠 선수는 최대한 원거리에서 상대의 어그로만 끌어주고 각성기 타이밍! 근데 에너지 버스터가 그래서 다 잘못된 방향으로 빠졌죠? 신성검! 2타적 플레이가 살아서 어디다 빠져나왔고요. 근데 이거 타쿠 잡으러 간 거는 좀 위험합니다. 이거 아직까지 스킬이 남아있거든요. 스카우터. 네, 타쿠 선수 지금 각성기 제대로 들어가면서 킥까지 만들어냈고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사일 그대로 다 들어갔고요. 정말 스카우터 궁 자체가 이 각성기 자체가 파이널 익스플로전이 이렇게 또 분위기를 살려주나요? 네. 이스케이프 어쩔 수 없이 쓴 거긴 하거든요 지금. 네. 여기 신성검 제대로 쳐놨어요. 와 지금 럼블러 입장에서 이 경기를 사실 그 연장으로 추가 시간으로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 율법으로 막 상대 경직까지 걸면서 최대한 상대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상대 팀이 이 퍼스트 팀이 안쪽 불쪽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고 네. 와 이렇게 되면은 신성검의 이런 와 한 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정말 꽃이 꿰듯이 네. 검으로 꽃이 꿰듯이 네. 그렇게 둘을 한꺼번에
와, 물론 신성함의 네. 데미지가 홀라의 주력 딜기이기도 하고 네. 무시무시한 건 알겠습니다만 정말 위력적으로 상대의 심장을 꽂네요. 이게 급소타격으로 치명타적중률에 응축된 기운으로 피해 증가까지 붙으니까 한방에 폭발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 아까 마지막 타이밍 12시 방향에서 신의 율법에 묶여있던 타이밍이 오히려 적을 급하게 만들지 않았나. 근데 대부분 질주배기를 채택할 때 신의 율법을 빼주거나 선택을 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질주배기에 신의 율법까지 같이 걸어주니까 원거리 견제 및 돌파에서 들어가는 힘까지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그 퍼스트의 스카우터 선택이 과연 옳은가라는 거는 이제 선수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게, 왜냐하면 대회 시작 전에 이 아무래도 경면이 두 개나 스킬이 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픽에 유리 많이 떨어진 건 있거든요. 근데 스카우터를 선택했는데 오히려 창술 뭐 이제 골고루 좀 선수들이 데미지를 많이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카우터는 어떻게 보면은 서머너를 확실히 좀 저격하기 위한 네. 예, 그런 좀 픽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결국에는 이 럼블러 팀 입장에서는 서머너를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다시 건슬링으로 일단 돌아가는 것도 일단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그 사실 이번 대회 전에 야, 스카우터가 핵심이지 않을까? 근데 패치가 되면서 어쨌든 스카우터의 존재 자체보다는 그래서 건슬이 좀 더 많이 나오는 데는 또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토크 선수가 처음으로 스카우터를 이용해주는 모습이었고 이게 서로 바라보면서 픽싸움을 건 거죠. 근데 의외로 그걸 대비해서 오기도 했고 창술사가 들어가는 그림도 잘 물기도 했는데 이게 먼 거리에서 이미 홀리나이트가 견제구가 들어오기 때문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럼블러가 상대 조합에 대한 생각을 잘 했다. 라고 봐야겠네요. 네, 뭐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퍼스트 팀이 여기에 좀 뭔가 대답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네, 조합적으로 모습 변경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 게 탁구 선수도 사실 이 스카우터로 굉장히 본인들에서 유명한 선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제 뭐 유력 클래스로 활약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파이널 익스플로전 들어가면서 하나 뚫는다던가 키를 만들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좋았었는데 뭐 결과 아예 또 대회는요 어쩔 수 없어요. 중계진이 하는 말 뻔해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꿨어요. 블레이드예요. 예, 확실히 데모닉의 딜링만 봐도 뭔가 평소에 BT 선수같이 플레이가 안 됐다, 만족스럽지 않다였기 때문에 원래 30만 기본 돌파 BT라면 이게 데모닉을 포기할 정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20만대에서 딜이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스카우터는 그대로 들고 블레이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자, 노선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렇죠. 블레이드도 이제 이 근거리 클래스 상대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럼블러는 뭐 그대로 나옵니다만은 네. 예, 이 블레이드가 이제 상대적으로 스카우터의 좀 프리딜 구도를 만들어주기 위한 들어오는 이 상대의 공격수를 마크해주는 예, 그런 좀 수비수 역할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블레이드도 데모닉도 다 이제 뭐 암살 캐릭터고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글쎄요 근거리들에 좀 집중하면서 네. 뭔가 포커싱을 하겠다, 여러 가지 블레이드가 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좀 보여주겠다. 그래서 대회에서 현재도 데모닉보다는 조금 블레이드가 픽률이 높죠. 그렇죠. 스킬 선택에 따라서 팀의 색깔도 바뀌겠습니다. 다만 일단 BT 선수는 데몬 크랩이나 이렇게 붙어서 만들만한 상황보다는 멀리서 안정적으로 들어가다 그런 판을 만드는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게 블레이드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적극적인 교전을 해서 스카우터가 멀리서 편안하게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입니다. 럼블러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변화를 준 퍼스트고요. 과연 이대로 받아치기가 럼블러 또 가능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창술사가 받아치는 이 반월성이 지금 타이밍이 너무 괜찮았거든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먼저 딜을 못하게 막아주는 플레이였다는 건데 이걸 블레이드가 들어가자마자 빨려 들어가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반격기가 있잖아요. 네. 창술이 전용세 그다음에 전용포 이거 맞지 않도록 상대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지금 BT 선수 스킬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일단 상대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네, 왼쪽에 각성기 네. 심판에 짱 꽂았고요. 진영 붕괴가 될 뻔했죠. 지금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너무 많이 맞았는데 블레이드도 도전 중이었거든요. 아래서 그렇죠. 어쨌든 네 말씀. 그나마 일단 워로드라서 이 정도 체력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네. 이거 워로드 미러전이 되면 또 타이밍이 안 좋죠. 자, 갈고리 블라이트 소닉. 아, 지금은 끌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다 해서 블라이트 소닉 넣을 거거든요. 그렇죠. 저 거기에 이제 목표시까지 기절까지 들어간 모습이었고요. 워로드의 겨울머리가 체력이 빠져 있는데 배시 기절시켜서 일단 전장이탈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 마일스톤 다시 투르고 슬슬 에너지 버스트 타이밍이거든요. 네, 이러면은 이제 각성기까지 가겨내서 에너지 버스터 썼는데요. 아, 쭉 들어왔어요 지금. 대로 네. 관통했습니다. 아, 네. 드론 와, 이거 지금 율법이 일단은 한번 커버를 하긴 했는데 예? 체력 많이 갉아먹었고. 자, 야, 이러면 서로 워로드가 아, 이타적 플레이 결국 끊겼고 어, 밑에 근데 블레이드가 아래 워로드 보면 또 견제 플레이 가능하거든요. 자, BT 선수 에너지 버스터 빠져 나왔죠. 이러면 네? BT 불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다운된 바람에 일어나 선수는 이게 안 좋았어요. 그러네요. 근데 턱걸이 선수가 은근히 꽤 버티다가 문화재 손이 맞고 갔고요. 이러면 BT 선수가 잠시 자유로워질 때 누구를 무냐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네, 결국은 일단은 퍼스트 팀은 지금 BT 선수가 블레이드를 넣어주면서 굉장히 안정감이 생겼어요. 이거 차징 슈터 불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차징 슈터 딜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에너지 버스터 정통으로 다 맞았어요. 네. 백룡? 그러니까 차징 슈터 아웃됐고 이 상황에서 창술 부는 거 밑에서 블레이드가 치고 올라오면 가두리 양식됩니다. 네, 회사탑으로 일단 빠져나가죠. 반월섭 올려주고 반월섭 때문에 지금 딜을 버텼어요. 이제 원군 옵니다. 이러면 네. BT 아, 에너지 버스터 맥룡으로 마무리. 지금 스카우터가 프리딜 타이밍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렇게 된다면 버스트가 원하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스카우터가 안정적으로 그 이전 세트에서는 데모닉과 함께 있다 보니까 딜을 할 타이밍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네요. 스카우터가 에너지 버스터 이거 뭐 편하게 돕기 시작한다 지금도요. 네. 아, 마일스톤 타이밍이라서 방해도 못했고 블레이드가 돕히니까 뒤에서 스카우터가 서포트 해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버스트가 이 면역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맞기만 해도 끊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 결과적으로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이퍼! 그런 부분들이 잘 나옵니다. 모두 바꿨어요? 아, 돌아. 저 방금 전에 한번 블레이드 돌려주고 참았거든요. 네. 아, 욕심도 길게 내지 않아요? 예, 아, 정말 정교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이 베티 보세요. 뭐 사망위원 신고 안 들어오잖아요. 워스트 그래도 나머지 타쿠 그다음에 워로드도 체력이 없어서요. 이타적 플레이 쉴드로 버텼고 잠깐. 아, 이 워로드의 가능성을 설마요. 자, 축복 타이밍이기 때문에 살짝 뒤로 빼면서 상대 끌어당긴 거거든요. 네. 30초 때 일단 이타적 플레이 선수는 한 번은 들어가야 될 생각을 하면서도 나머지를 지킬 생각을. 이타적 플레이 와 들어오죠. 하나 끌었어요. 자, 지금 타쿠 선수 엇갈렸거든요. 오, 자 플레이. 블링크가 버스트까지 잡았어요. 어, 이러면 오히려 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각성기를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트는 노렸나요? 네, 아, 결과적으로는 상대가 조금 급해지게 기다렸다가 폭주 타이밍에 맞춰서 상대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시간도 벌고 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버스트 차곡차곡 쌓아놨던 그 각성기를 마지막에 쏟아부으면서 버스트가 이렇게 또 따라갑니다. 예, 20초 안에 지금 스카우터랑 블레이드가 각성기를 한꺼번에 쏟아부었어요. 네. 마지막에 스카우터도 쓰기는 했는데 결정적이었던 건 블레이드의 선택이었고 그렇죠. 아, 확실히 데모닉보다 팔이 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가끔씩은 짧은 블레이드로 걸어줘야 스카우터가 풀린다. 이런 팀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 세트에서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블레이드 선택이 워낙에 앞서서도 근거리들을 잘 잡는다. 그쵸, 그쵸. 아,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가 서머너를 빼고 그다음에 워로드 홀라 막 창술 이러다 보니까 블레이드 입장에서 솔직히 신날 수 있는 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마일스톤 이 버프 타이밍에 상대가 들어오는 거 맞춰서 예, 버프 타이밍에 싸울 수도 있고 또 판정을 따내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블레이드가.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럼블러 팀이 좀 상대적으로 이거 이번에는 본인들이 좀 조합을 바꿔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만할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블레이드가 사실 뭐 이게 어떻게 좋아 나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 그러니까 데모닉은 하이브리드 캐릭이라면 블레이드는 조금 더 팀합을 맞출 수 있는 네. 마일스톰이라는 그렇죠.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간 동안에 자신과 파티원의 공유성을 같이 올려주면서 싸움의 집중도를 올린다. 자, 이러면 럼블러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볼까요? BT! 아,
이래서 막 저 이래서 바꿨었거든요.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쨌든이에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결과의 지표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BT 선수가 굉장히 풀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예, 이렇기 때문에 탁구 선수도 같이 편해졌어요. 아, 지금 탁구 선수 받은 피해량이요. 10만이 잠깐만요. 아예 안 맞았는데요 이 정도면? 아니 이게 POG가 받은 피해라고 하면은 오늘 그냥 탁구 선수가 POG예요. 제가 오죽하면 20, 100천만 이러면서 단위를 셌거든요. 네. 아예 9만이에요? 아, 이게, 받은 피해가? 이게 피해량이 약간 환율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20만에 0대 쓰면은 단위가 해커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노데스. 그러니까요. 네. 이게 BT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팔이 짧아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했다. 예예. 예. 네, 너무 자유로웠다는 거죠. 아 탁구 정말 얼마나 네 경기하기 신났을까. 네. 네 나는 판이었죠. 그런 부분이 지금도 잘 드러나는 게 결과적으로 스카우터가 에너지 버스 같은 스킬은 사실 그가 물고 있으면 쓰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 프리하게 딜 호응으로 쓸 수 있었고 본인 이동하면서 뭐 베이비 드론 이런 것들로 딜 스킬을 완벽하게 호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탁구 선수 입장에서도 편했고 이런 역할에는 이 선수의 블레이드가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진짜 블레이드가 정말 힘을 만들어주고 블레이드 자체의 딜은 특히 블레이시 블링크 쓴다던가 이럴 때 딜 워낙 세잖아요. 네. 그걸 끝까지 아껴두다가 이게 30초 이하의 싸움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갖고 있다가 맞받아 쳐야 된다 그 판단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플래시 블링크 쓰면서 예, 차징 슈터를 그냥 예, 끊어버렸죠. 예, 제대로 놓았죠. 뭐 예. 헤던트나 이런 스킬 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누워있을 때 추가하는 스킬들이 진짜 아프게 들어가요. 맞아요. 이러면 퍼스트는 아마 요 조합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당연하죠. 예, 예 그대로 가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럼블러 입장에서 일단은 뭐 본인들도 블레이드를 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아, 하네요. 겨울보리. 아 겨울보리 선수가 같이 맞불. 맞블레이드. 네, 맞불. 맞블레이드. 네. 오. 블레이드는 블레이드로 막아야 된다. 맞블레이드. 네. 예예. 아 이게 미러 매치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창술사가 조금 풀린 느낌이 들거든요. 환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어졌어요. 재밌어졌습니다. 예, 창술사보다는 더 잘 물고 들어가서 나머지 선수들 특히나 아까 신성검 이런 타이밍을 풀어줄 때 훅 웨이브를 신경 쓸 수 있는 게 이제 블레이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진짜 지금 뭐 상대 BT 선수가 너무 날뛰는 것 같다. 네. 아, 그러면 우리도 맞블레이드로 겨울보리 한번 보여줘! 이렇게 럼블러에게 오더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아까 럼블러의 이 사실 다양한 조합의 이 중심에는 겨울보리 선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뭐 블레이드, 창술사, 스트라이프 골고루 활약을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 겨울보리 선수가 이번에는 블레이드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저는 스트라이커의 움직임이 정말 좋았다. 그쵸, 그쵸.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창술 그다음에 블레이드까지 꺼내듭니다. 특히나 겨울보리 선수의 방금 특포에서는 넓은 공격을 찍어준 블리치 러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치명타 쪽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이제 안정감, 이제 내가 마음먹으면 한 번은 때리겠다 이런 쪽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워낙에 판정도 좋고 블리치 러쉬가요. 네, 경제 들린기로 좋죠. 오, 시작부터 탁구 선수가 일단 거리 싸움에서 보여주죠. 아직 우리 팔 길이는 우리 쪽이 우위야 라고. 네. 일단은 뭐 턱걸이 선수는 약간 그 아랫지역 쪽을 좀 잡으려고 하면서 상대의 역시야를 노리는 그래서 급하게 못 들어오는 거죠 상대가. 셋이 같이 뛰어들어오는데요 럼블러 블라이트 소닉 바닥에 깔고 약정 마찬가지예요. 네. 계산이 쉬워졌죠. 네. 한쪽은 축복이 있었죠 근데. 누가 더 걸리느냐 싸움입니다. 드론 와서. 근데 확실히 이러면 드론은. 워로드가 맡아주기는 해야 돼요. 네네. 네. 자 이거 BT 선수 투다운이거든요. 레인버스터. 근데 지금 기동 타격까지 너무 잘 들어갔어요. 스카우터가 이럴 때 원맨쇼 해주면 참 도움이 되죠. 네, 가벼운 에스 바닥에 깔고 차징 슈터 지금 문라이트 손이 쿨댐 다 받은 느낌이죠? 체력 없죠? 많이 빠졌죠? 네. 네 지금, 겨울보리도 네, 많이 맞았어요. 지금 레이드 미사일까지 네. 동선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차징 슈터가 그러니까 타쿠 선수의 체력을 보시면 얼마나 이 선수가 프리한지를 그쵸, 네, 그쵸. 느낄 수 있죠? 네, 지금 일단 좀 맞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아직 체력이 네. 많아요. 근데. 네, 레이드 미사일 블레이드가 커버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빠진 다음에 플레어빔 한 대 맞으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빔 타이밍이 그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탁구 선수가 뭐 이전 세트보다 더 어렵다 이런 느낌을 사실 좀 받기 어렵거든요. 와! 아, 나
버즈 버스터 마무리는 인태적 플레이가 그냥 찔렀습니다. 워로드가 중간에 잠시 경직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추가를 못 넣었다가 막타는 잘 넣어줬죠 진짜. 네. 자, 홀리나이트. 저거 또 떨어지면 이제는 또 홀리나이트가 못 붙어요. 지금 스킬 두 개나 뺐거든요. 차징 슈터가 체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럼블러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타적 플레이 선수가 돌끌었죠. 뭐 같이 잡힌 상황이라서 등가 교환이죠. 네. 시간 벌고 안에서 싸운다 이러면 블럭 거라도 되고요. 아직은 몰라요. 그렇죠. 지금 마이스콘 빠진 것도 봤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갑자기 이동? 그러니까 탁구 선수가 적극적으로 자, 여기서 길 넣으면서 일단은 턴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했는데 퍼스트팀 입장에서는 한 번 뺐습니다. 에너지 버스터! 진짜 아까부터 저 테러리를 막아주는 원거리 기술들이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완벽하게 데미지 막 다 꽂힌 건 아니었어도 은근히 신경이 쓰고요. 차징 슈터 신성검 아래쪽에서 쓰여졌습니다. 어? 하이퍼시크? 여기서 돌고리 데려갈 타이밍이 변신했어요. 하이퍼시크? 네? 들어가서 블레이드 한번 돌리고 와도 되고요. 일단 탁성기! 아 일단은 참 제대로 맞았어요. 이거 근데 탁구와 BT가 또 각성기를 아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건 양쪽에 워로드들이 각성기가 다르죠. 아 그쵸. 네, 가디언에서 18일장. 아 그리고 스카터! 아 이거 18일장! 더블킬 노린 것 같은데 은근히 피해줬고 이거 막교환 구도가 가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신고 받습니다. 시간 50초. 각성기 개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탁구도 체력이 깎여서요. 럼블러 입장에선 아직 몰라요. 승부. 그렇죠. 결과적으로 퍼스트 팀은 이거 탁구 선수를 최대한 살리면서 탁구 선수 불러올 때 그 타이밍에 딜 한번 퍼보야죠. 아 근데 이게 오히려 어그로가 끌리거든요. 예. 일단 한번 타이밍 빼긴 했는데 자, 포커스 워로드로 바뀌었어요. 자 이거 포커싱이 그냥 이타적 플레이! 이타적 플레이가! 잘한다! 차라리! 자 타겟을 바꿔서 이타적 플레이를! 마이스톱! 워러드를! 버텼어요! 버텼어요! 이걸! 와! 플래시미터 비쓰고! 자 그래도 다 맞고요! 자 근데 이거 5대4! 시간! 시간이... 글쎄 탁구가 버티면! 그냥 탁구 굴러가기에는 다시 나왔거든요 워러드가! 예! 막아주는 친구가! 그러면 탁구는 몸만 살리면 되는데! 이거 미사일이라고 1점! 1점! 와 이게 결과적으로는 럼블러 팀의 전략도 좋았거든요. 탁구 선수를 물게 뻔하니까 네. 거리를 안 주니까 워로드를 순간적으로 포커싱을 바꿔주는 전략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안 죽었어요. 네. 이 스트라이크 아 스카우터 스카우터의 이 이동 네. 기동 타격 기동성이 네. 워낙에 좋다 보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기동타격, 뭐 이스케이프 순간적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하이퍼싱크를 쓰면서 본인의 보호막 여러 가지도 다 예, 받아주고 아 생존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사실 소소한 지원가로서는 BT 선수가 블레이드로 바꾼 게 오히려 스카우터를 더 살려주는 그런 팀적 매력을 뽐내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 탁구 선수가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세트에서 에너지 버스터를 자유롭게 쓰면서도 이 드론 플레이가 결국 또 하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려주는 게 은근히 난이도가 어려운데 꼭 선수들이 다운되고 피할 수 있는 그 동선으로 짜서 피할 확률이 굉장히 낮춰지도록 그렇게 판을 깔았습니다. 네. 아마 이번 스탯에서는 저는 탁구 선수에 앞서 받은 피해량이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럼블러도 잘 노려줬는데 약간의 차이 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만큼 좀 아슬아슬한 승부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머, 아니 더 준 것 같기도 하고. 아까 9만 1000 정도, 한 4천 정도 늘리는 거 봐요. 늘긴 늘었. 아니 저 지금 저의 감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무시하신 거예요? 약간 지금? 늘었잖아요. 그래, 제가 에이징 커브가 왔나 봅니다. 네. 야, 그런데도 저는 근데 이거보다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아 근데 예리하셨네요. 아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10만이 안 넘어가요. 4천이면 평타 몇 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미세한 차이까지 캐치를 하시다니. 그러니까요. 내가 봐도 놀랍네. 아, 이게 그만큼 사실 탁구 선수의 이 플레이 자체가 물론 이전 세트보다는 블레이드가 없었던 이 세트보다는 좀 어렵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본인의 포지셔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근데 못 했어요? 진짜 너무 잘 살았고 사실 이게
6초 차이가 6초였다면 마지막에 블라이트 쏘는 막 붙었거든요. 네. 체력이 바닥이었어요. 아마 2초 남았던 시간이면 숨겼을 건데 1초 남을 때까지 잘 버텼거든요. 아, 탁구가 만약에 저기에서 1대 2라는 게 되면 아 위험했죠. 네. 근데 결국 동대시로 마무리하면서 탁구의 생존력 그리고 BT의 딜 루타저 플레이에 정말 진짜 제대로 루타저 플레이 예. 합쳐졌습니다. 그 남을 배려하는 힘 정신이 정말 대박이었고 그러니까 포식이 위로 쏠려있는데 이제는 탁구를 살리면 모든 된다 나는 버티면 된다 이건데 그게 연장 시간까지 갔으면 둘 다 전멸이요. 그렇죠. 아 시간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잘했고요. 저 타이밍에도 사실 시간이 진짜 몇 초만 더 있었어도 잡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좀 판을 앞라인에 다른 선수들이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네요. 네. 이타적 플레이 BT 타쿠 아 중에서 타쿠 선수가 이번에는 피오지를 받습니다. 아, 받은 피해량 이게 맞죠? 사실 저희가 6자리가 아니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합쳐진 거 아니에요? 아니 평균치인데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조금 더 익숙하다는 얘기죠. 아까 5자리였기 때문에 네. 이게 아마 1세트 때 받은 피해랑 합쳐지면서 이렇게 된 거 같긴 한데도 맞아요. 평균 피해량이 너무나 낮습니다. 예. 이 선수의 생존관리 능력 그리고 이스케이프와 기동타격의 무빙 스킬의 활용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탁구 선수가 이만큼 사망이 0.3이라는 얘기는 안 죽었다는 얘긴데 그냥 살짝 다쳤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와, 이렇게 딜을 하면서 그 상대가 그러니까 상대의 이 상대 클래스의 얼굴이 본인 그 얼굴 앞에 있는 시간이 사실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저는 사실 첫 세트 놓치고 나서 스카우트 계속 가는 게 맞는지 왜냐면 네. 지난번에 건설 플레이가 워낙 좋았어서 그렇죠. 근데 오늘 뭐 스카우터 제대로 뽑아냈습니다. 실제로 그냥 데모닉으로 BT 선수가 이어져 갔다라고 하면 건슬링어가 좀 더 나았을 거예요. 붙었을 때도 더 자신감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블레이드로 갈 테니까 그대로 스카우터를 가봐라 그러면 계속 팔 길이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상대가 그러고서 살 빼내게 만들기도 했고 마플레이드 전에 갔을 때는 그냥 피지컬 싸움 간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팀 회의가 좀 어땠는지 구체적인 걸 더 들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16강 경기에서도 내내 스카우터가 활약하는 경기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많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고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이 너프가 되면서 선수들 입장에서도 좀 쓰기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탁구 선수가 워낙 스카우터로 좀 유명한 그런 선수다 보니까 대회에서 좀 꺼내는데 다른 선수들보다는 좀 부담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가 승자전으로 그리고 럼블러가 패자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승자전 경기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쉼내 워로드와 이타적 플레이의 워로드 공격의 대명사, 수비의 대명사 워로드 또 만날 수 있겠네요. 잠시 후에 승자전으로 돌아옵니다.